12개 세트 24권씩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의 문제인데요. 이 특징이 이 책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초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에 맞게 사회, 과학, 아이들의 필요한 지식들을 주제 중심으로 설계를 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책을 쓴 라이터들이 미국 교과서 전문 개발팀, 그래서 함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만들어진 워크북이나 워크시트들은 또 한국 아이들에 맞춰서 또 전문적으로 자료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정말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 놔서 읽으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연령에 반드시 자극받아야 할 주제들이 건드려져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언어적 유아 수준이나 특성들 뭐 이런 것들을 맞춘 창작 동화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기반으로 가서 픽션적인 스토리, 난픽션적인 스토리가 같이 세트를 이루고 있어요. 이 굉장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할수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사실은 이 책이 몇 년도에 출판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연령의 아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가 각각 두 개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각 스토리마다 노래로 배우는 영어가 있는데 스토리를 노래로 만든 것, 그 다음에 그 스토리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실생활에 연결해서 확장 적용하는 또 노래. 그래서 띰송과 스토리송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사실 그 노래 두 곡씩만 배워도 총한 세트에 네 곡이죠. 만 배워도 아이들이 막 신나게 막 말이 줄줄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은 레벨 1, 2, 3 각각 24권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나 문장이 발전하는 거 보면 단어, 그 다음에 단어에 맞는 패턴 스토리에서 나중엔 패턴이 점점 패턴 안에서 스토리로 변형되고 발전되는 그런 내용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성은 학생 그용 스토리북, 그다음에 그 안에 액티비티북이 그 스토리북 두 권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한 개의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고요. 무료 앱,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무료 앱에는 스토리, 그다음에 노래, 플래시카드 이런 연습들을 다할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숏은 온라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스토리북 1, 2두 권과 액티비티북, 그 다음에 이북 또는 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들은 각각 한 세트당 이렇게 4, 5세, 5, 6세, 7, 8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세, 초등학교 1, 2학년에 조금 늦게 재미있게 스토리를 접하고는 아이들도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제별로 내용이 주로 유치원 과정에서 초등 저학년이다 보니 아이들이 할수 있는 소셜 스터디라든가 사이언스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약간 회색 부분은 전부 다 소셜 스터디, 그 다음에 약간 그린 부분이 보이는 건 사이언스예요. 그뭐 옐로우나 레드는 그 안에서 뭐 헬스나 아트, 뭐 지오그래피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같이 추가되어 있어요. 아이들 스토리는 난픽션들이 주로 소셜하고 사이언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죠. 레벨 1에서 내용들도 보면 아까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 과정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내용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술, 과학, 건강, 뭐 사회 또 레벨 2에서도 뭐, 처음에 유치원자 친구,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 세계, 여러 나라, 그 다음에 동물과 자연, 우리 주변의 사회, 우리 동네, 이런 것들 다 공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레벨 2, 레벨 3도 가면 똑같이 봄에서부터 다음 학기, 1년이 과정이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 연계 교과가 어떤 건지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스토리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스토리북 두 권을 한번 볼게요. 일단 스토리북 두 권을 보면 이렇게 Where Are You? 속지에 있는 또 커버가 Let's read 있고요. the storybook. 이런 음원들은 앱으로 들어가도 전부 다 스토리와 음원을 같이 다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음원으로 모두 다 읽어줍니다.
So where is my dad? Here I am. 그래서 question answer 하고 서로 이렇게 약간 발표하거나 대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도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Here we are. 이 노래도 굉장히 기가 막힌데요. 발표하면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기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머님들 그 초창에서 오픈 클래스 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스토리 워드, 사이트 워드, 키 센텐스 모두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크로스 커리큘럼, 커리큘럼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스토리북만 가지고는 또 그냥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 액티비티북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아이들 수업을 끌고 가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팀 액티비티 해서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돼 있고요. Vocabulary, Comprehension, Language Art, Thinking Skill, Project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각각 모두 아까 말씀드렸죠. 스토리송이 있고, 띰송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 픽셔너리도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Make Your Own Book 해서 아이들이 작은 미니북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o, theme activity 보면 이렇게 그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만들어져 있고, 노래도 있고, 노래도 한곡 하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vocabulary checkup 하는 페이지 있고요. 그 다음에 comprehension 해서 아이들이 그 내용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거나 줄긋기 하고, 이 사실은 언어에 있어서는 언어 자체의 단어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손 힘을 기르고 뇌를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사고력, 수리 능력, 뭐, 이렇게 도형, 그 다음에 선긋기 이런 것들도 언어 자극을 주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링하고 스티커 붙이고 손으로 그 다음에 트레이싱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작업들이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 어머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language art, 단순한 단어 써보면서 문법적으로 어떤 단어에 대한 인지, 그 다음에 사이트 워드인지, 그리고 스티커 놀이들도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시키면. Thinking skill 하는 파트예요. 체크업하면 how does it doesn't belong. 그래서 어떤 게 다른 걸까? 이거 찾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같고 다름을 찾아내는 것들은 모든 논리력과 인지력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 같고 다름이 구분이 안 되거나 이것과 이것을 링크하는 그런 창의력의 기본이 같고 다름을 찾는 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액티비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안될 문제. 여기 안 되는 학생들도 요새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ke Your Card에서 이것도 똑같죠. 도형과 수리력, 논리력을 단순히 단어만 찾아서 색칠하는 것 같지만 이런 액티비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단어를 찾고 써보고 이런 게 아닌 이런 복합적인 사고를 자극해 줄수 있는 좋은 액티비티들이 워크숏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시죠. 똑같이 두 번째 스토리의 액티비티가 한 권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단어, 그 다음에 comprehension, 그 다음에 language art, 그 다음에 thinking skill. 뭐 이게 thinking skill이야 하시는데 아이들이 잘 보고 찾아내는 거, 도형 그리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사고력, 인지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자, 스토리송이요. 이렇게 그냥 스토리송만 따로 보여줄 수 있는 페이지를 다운받아서 띄울 수도 있고 출력하실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노래를 불러볼 수 있습니다. 이 앱상으로 한번 볼게요. 앱에서는 모든 책을 이렇게 동시에 다 다운받을 수 있고요. 책을 한번 들어가 보면 책을 들어가 보면 여기 안에서 딱책 누르면 플래시카드 있고요. 스토리 있고 스토리송 Theme song.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듣고 읽어볼 수 있고, 노래도 불러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어 체크할 수 있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Bedroom, bedroom, kitchen, kitchen, bathroom, bathroom, 시간 관계상 조금 제가 빨리 돌렸습니다. bed, bed, sink, sink. 자, 이번엔 스토리 한번 볼게요. Where is the cat? 선생님이 수업에 사용하실 수도 Written by 있어요. Anne 중간에 Miranda and 정지시킬 수도 Mary Jane 있고요. Martin. Illustrated by Francesca Carbelli. Look in the bedroom. Look in the bed.
Look in the kitchen. 제가 빨리 돌린 거예요. 녹음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Look in the sink. Look in the bathroom. Look in the tub. The cat has kittens. 이 스토리를 노래로 들었을 때 Where is the cat? 자, 이번에는 이 스토리를 적용 활용해서 부르는 띰송. 활용하는 거니까 리듬은 아는 리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Sleep in the bedroom, in the bed, in the bed, in the bed. Wash in the bathroom, in the tub, in the tub. Cook in the kitchen, on the stove, on the stove. Sweep, sweep, wash, wash, cook and cook in the house. 첫 번째 뒷부분은 제가 빨리 돌린 거고 속도는 원래 처음에 나왔던 속도로 노래가 불러집니다. 그래서 이 앱안에서 보셨듯이 이 노래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Where are you'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Here I am. 역할을 정해서 뮤지컬처럼 불러도 좋아요. Here I am. Where is my baby? Here I am. 다 같이 손잡고 앞으로 나가면서 Mommy zebra, baby zebra. 확장 활용 노래죠. 리듬은 아는 것으로, 내용은 새로우니까. Mommy zebra, baby zebra, they look alike. Daddy kangaroo, baby kangaroo, they look alike. Baby penguin, baby penguin, they look alik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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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Mommy zebra, baby zebra, they look alike. Daddy kangaroo, baby. 가사만 보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리듬 없이 따라 부르는 나만의 아이들이 알아서 리듬만 듣고 따라 부르는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스토리 두 개가 노래, 확장 노래 이것만 해도 충분히 아이들이 굉장히 연습을 잘할 수 있고 내용을 완전히 익숙하게 익혀서 자기 말처럼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방향이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미니북을 만들 수 있겠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똑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작은 책으로 손바닥 사이즈에 들어가게 해서 밑에 뭐 따라 써보기도 하고 그거를 그림을 보고 아까 노래했던 거니까 마치 내가 글을 못 읽는 아이도 아직 파닉스가 끝나지 않은 아이들도 마치 내가 글을 읽는 듯한 느낌으로 홀 랭귀지 전체 통글자 인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죠. 작은 책들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워크시트에 보면 또 이렇게 알파벳이나 파닉스만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북1은 이렇게 알파벳이지만 북2, 북3로 가면서 조금 더 단어의 모음, 소리, 인지, 그 다음에 파닉스적인 연습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어나 문장을 연습하는 거,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워크시트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이거 뭐 이걸 센터에서 쓴다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선택인데 어머님들이 조금 센스 있는 분들은 막 사방에 워크시트 찾으러 구하러 다니지 않으셔도 이렇게 구입해서 쓰셔도 굉장히 좋은 책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워크시트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아이들 게임하거나 이렇게 아이들 들쳐서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전부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재미있게 영어 말해보기까지 다 연습할 수 있고 분류하는 거, 소팅하는 거, 카테고라이징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말을 잘 알아듣고 문해력을 갖기 위해서 기본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픽셔너리까지도 전부 다 만들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그린카드처럼 활용하고 또 플래시카드도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게 지금 제가 작게 한 페이지에 만들어서 그렇지 A4 사이즈로 크게 하거나 아니면 한 장에 뭐네 개에 출력하셔서 반 접으면 앞뒤로 단어와 그림 보여주면서 활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단어 카드들도 전부 만들어져 있고요. 알파벳 백카드도 다운받아서 뭐 출력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리송 같은 경우에 아까 다 보셨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노래 부르셨던 거, 마미지브라, 그 노래도 다 만들어져 있고. 자, 이 책은 이렇게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초에서 설계됐다라는 것도 좋고, 일단은 미국 교과서 전문 개발팀하고, 그 다음에 브릭스 개발팀에서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만들어졌고, 정말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책이고요. 다른 거다 떠나도 노래로 배우는 영어로 노래가 네 곡이나 한 세트에 들어져 있으면서 충분히 풍부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워크시트들 들어있고 스티커 놀이도 있고 줄긋기도 있고 정말 재미있게 가지고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영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지식과 정보들이 살살살 녹아 들어가겠죠. 학부모의 신의 한수 제가 끝에 정말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짧게 진행할게요. 일단 영어 교육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나 가장 빠른 방법을 가장 많이 물으세요. 그 미셸 오바마도 얘기했죠. There is no magic to achievement. 성공에 어떤 마법 같은 일은 없어요. 노력과 열심히 하는 것, 시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좋은 방법들은 많아요. 그 좋은 방법이 내 아이와 맞는 방법이냐? 그냥 어떤 애가 잘했다 그랬는데 걔는 워낙에 타고난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 잘 맞는 방법들을 찾아내시는 노력은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엔 아이들이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열심히 할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를 익히실 때는 항상 세 가지 스텝이 있어요. 스토리, 한 가지 스토리 안에는 적어도 세 가지 스토리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제 세미나 할 때마다 이 얘기 꼭 드리는데 첫 번째는 그림 안에서 스토리를 읽어내는 것. 그 다음엔 글. 그래서 글과 그림을 마치 정답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상상력과 각각 그 그림 저자와 글 저자의 각각의 생각을 펼쳐놓는 방법을 아이들이 느끼고 읽게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나도 그 글을 읽고 나서 나만의 스토리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스토리는 한 권당 적어도 세 개다라는 인식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영어라는 건 단순히 영어 표현력이라든가 fluency 자체에서 언어가 갈라지긴 하지만 언어 자체의 기반을 가지는 것은 언어 인지력, 이해하고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거는 한글로 쌓아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바탕에서 그 다음에 어떤 언어의 어휘를 습득하고 그거를 표현하고 말을 잘 해내고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한글을 잘하면 영어를 잘한다라는 건 단순히 한글 단어와 영어 단어의 연관성이 아니라 이 인지력, 사고력, 논리력이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길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수리력, 그러니까 언어의 수리력은 언어의 사고력과 논리력, 인지력을 굉장히 자극해주기 때문에 수학은 꼭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도형, 그 다음에 7교, 아니면 분수, 모양, 이런 것들은 어린이 사고력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니 많이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은 항상 보는 것,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이해하면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실패와 연습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었을 때저 알아요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본 적이 있는 것, see 한 것을 알아요라고 대답하거나 아, 보고 이해가 됐으면 내가 말할 순 없어도 알아요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사실 수많은 실패와 그걸 통한 연습, 을 통해서 그걸 저희가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 실패와 연습을 거듭해서 내 것이 완전히 됐을 때 I know it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아이들도 혹시 중간에서 멈추면 머리는 똑똑한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아니면 잘 알긴 아는데 말을 안 하네요. 라는 상담을 자꾸 받게 되신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뉴스팔라 리테러시 레벨 2하고 레벨 3도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면서 샘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에 캐럿이라는 스토리 있는데요. 그쵸. 팸하고 샘이 땅을 파서 플랜트하고 길러내는 거예요. 캐럿을. 이거를 또 남픽션적으로는 어떻게 풀어놨냐면, 시드, 씨앗이 어떻게 블랙 이런 씨앗이 있고, 수박 씨는 이렇고, 호두 씨는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딱딱한 씨앗, 부드러운 씨앗,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스토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액티비티 북은 똑같이 노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도 있고요. Comprehension, Language Art, 그 다음에 Thinking Skill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3 정도 가면 스토리가 어느 정도 가나 볼까요? Bear and Fox라는 곳으로 가면 베어는 strong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길까요? 뭐 서로 터그를 했어요. 이런 얘기들로 픽션적인 이야기 풀어가고요. 이걸 여기는 health라는 주제, 건강이라는 주제로 가는데 toothberry 나오죠. 그래서 이를 뺐는데 줄수나 글밥 수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기억하실 건 Spotlight on Literacy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정말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아까 말씀드린 주제 중심의 프로그램이고 노래도 잘 만들어져 있고 워크숍도 풍부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